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구속 만기 전까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 10일까지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에 신청한 증인만 모두 10명이 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유라 씨,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구속 만기 전에 증인 신문을 다 마치더라도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 공판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이 때문에 1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자정을 넘기는 건 물론이고 11월이 돼야 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국정농단의 실질적 수혜자인 정유라 씨는 여전히 엄마인 최순실 씨 측 변호인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요? 네, 지난 7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한 이후 정유라 씨는 줄곧 변호인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틀 전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의 변호인직 사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지난 7월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기습 출석한 뒤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저는 변호하기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신청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는데 어떤 혐의였나요? 네,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조금 전 소환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을 통해 댓글 조작을 주도하고 또 국정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오늘 민 전 심리전단장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뉴스 특급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네 분과 함께 짚어볼 오늘 뉴스 특급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라 변호인 국선 변호사를 쓰든 말든 이 최순실 씨의 저 목소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딸인 정유라 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오늘 움직이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인방에 먹구름이 진짜 꼈는지 안 꼈는지는 이제 앞날을 보면 알겠죠.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내곡동에서 재판을 받자. 방금 전에 현장에서 짚어봤는데 백 변호사님. 네. 풀려나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지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10월 17일 0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월 16일까지는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을 하고 피고인신문이 끝나고 결심공판을 해서 구형을 하고 그리고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이제 선고가 나는데 문제는 10월 10일까지 증인신문을 해요. 일단 확인된 것, 확정된 것만 10월 10일까지 증인신문을 하면 그 뒤에 최소한 두 번의 기일이 더 필요한데 그럼 그 두 번 기일을 10월 16일 안에 하더라도 선고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긴 한 거죠. 10월 17일 안에 끝날 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 구속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또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예. 일단 지금 발부되어 있는 구속영장의 만료가 10월 17일이라면 10월 17일 전에 일단 최소한 재판이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든지 다시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든지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일단 확실한 건 10월 중순, 11월 중순에 다른 사람들, 차은택 등의 2차 구속기간 만료가 11월 중순경이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든 재판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희 뉴스특급팀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인 내곡동에 이렇게 오전에 다녀왔는데 그럼 말씀대로라면 저 내곡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차 구속영장이 1심에 이제 6개월, 그게 이제 10월 16일인데 예. 보통 지금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김기춘 실장이나 거기는 유죄 선고가 나서 그렇긴 한데 이게 연장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 연장이 어떤 거냐면 추가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뭐 직권남용, 뇌물 이런 거 말고
기소할 때 구속영장에 없던 그 죄가 있어요. 그게 SK하고 롯데에서의 그 추가 출연했던 결국은 더 추가하진 않았지만 출연하진 않았지만 그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할 수는 있어요, 검찰이. 그런데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그 선고 난 거하고 견져 보면은 그 재단에 뭐 K스포츠 뭐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은 뇌물 공여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SK하고 롯데의 그 범죄 사실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까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법원에 어떤 판단이 있을지.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야말로 자기 자택에서 받으면 돼요. 그게 아니면은 힘들면은 이제 뭐 모처에서 뭐 언론이란 이런 데 너무 노출되는 게 싫으면은 모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 내곡동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중앙지법하고 그렇죠, 아마 자택으로 가지 뭐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자택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글쎄요. 선고 날 때까지 11월 선고를 얘기하지만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은 박 대통령 입장에선 더 끌고 싶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일단 두 분의 변호사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난 뒤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방금 전에 화면으로 잠깐 만나봤지만 이 내곡동 자택 화면으로 참 오랜만에 보는데 당시에 이 내곡동으로 이사가 됐을 때 저희가 한창 화장실 뭐 타일이라든지 뭐 욕실 뭐 콘크리트 철근들이 들어간 옷을 봤는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오늘도 공사가 잠깐 진행 중이었던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화면을 보면 거의 새 집의 정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아마 뭐 일부 또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또 장면이 비춰져서 여러 가지 또 화제를 한번 났었는데 예. 지금 아마 내부 공사는 대충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경호원들이 머무를 곳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아직까지 그건 어떻게 정확히 이제 구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경호동이요? 그렇죠. 경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아마 뒤에 있는 집을 저번에 구매를 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 추가적으로 어떻게 아직 진행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기거할 곳은 일단 공사는 대충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내부 아마 그 인테리어 자체가 보면 그때 당시에도 보면 뭐 변기라든지 이런 거 다 새롭게 들어가서 맞아요. 공사가 진행된 걸 보면 일단 현재로서는 뭐 언제든지 박 전 대통령 들어가서 살아도 무망한 그런 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종걸 실장님 네. 지금 뭐 최순실 씨도 사실 구치소에 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내곡동 생활을 좀 보좌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서 사실 많은 그 추측들이 이제 그 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제안을 했잖아요. 누구누구로 제안을 했죠? 윤 전 추전 행정관하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예요. 두 사람뿐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윤 전 추전 행정관이 옛날에 그 최순실 씨가 했던 역할들 예를 들어서 이 사자 문제도 사실은 먼저 몇 번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증언에 따르면 윤 전 추 행정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러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확인된 보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이미 그 구속이 돼 있으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역할을 윤 전 추 전 행정관이 하는 게 아니냐. 더불어서 유영하 변호사의 부인도 사실상 많이 접견을 함께해서 그런 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사실상 이 사저 문제도 그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공사까지도 이런 어떤 총책 이 지휘를 한 게 아니냐라고 사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곡동 저희가 채널의 카메라가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뭐 경호동 말씀하셨던 경호동 말고는 어느 정도 정비는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2차 건강 검진을 받았으니까 병 보석 가능성은 없는지 뭐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차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내곡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청구됐던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SK 관련 범죄, 그다음에 롯데 관련 범죄는 빠져 있어요. 지금 신동민 회장 같이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묶어서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 재판부에서도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고 재판하는 거를 별로 원하진 않아요. 예, 그건 아무래도 그 이후에 뭐
굉장히 죄질이 안 좋거나 그리고 또 이게 중한 형벌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도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이제 10월 17일 전에 결심 공판이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10월 10일에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결심 공판에 피고인 신문하고 그다음에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에 끝나면 선고 기간 한 2주 정도 그 기간은 굳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10월 17일 이후에도 기일이 계속 잡혀야 될 상황이라면 예. 그러면 아마도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보석은요 그러면? 그리고 병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뭐 엄청나게 큰 질병을 얻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허리가 조금 악화된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사유로는 병보석이 될 가능성은 예. 아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은정 의원님 네. 만약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속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겨울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서울구치소가 사실 지은 지가 1986년도에 지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여기 위풍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스팀으로 이제 온풍으로 난방을 했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때 이제 이걸 전부 다 판넬로 전기 판넬로 바꿨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지내기는 편해요. 근데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구치소가 좀 오래다 보니까 위풍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위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한 밑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위에 그냥 있으면 공기 자체는 굉장히 냉랭한 공기거든요.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더위는 잘 견디는데 문제는 추위를 굉장히 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치소가 많이 더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견딜 텐데 지금 문제는 추위가 오면 서울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겨울 나기가 좀 힘든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온수 같은 경우는 물론 나오지만 이 샤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이제 못하게 돼요. 온수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지난번 같은 경우 그래도 좀 춥긴 했지만 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 연장이 된다라면 그 12월 같은 경우 넘어야 되거든요. 진짜 혹한을 지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혹한 길을 넘어야 되는데 서울구치소 혹한이 그렇게 견디기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여름에도 추위를 상당히 많이 타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말을 과거에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전력 소모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그 셔츠 차림으로 일하는 거 이게 그 전기 전략의 상징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회의에서는 반바지까지는 안 입더라도 이렇게 저기 솔선수범을 그 하는 게 아주 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차가운 바람에 예민한 반응을 네. 보였던 것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렇죠. 에어컨을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법정에서 그런데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안 틀었거든요. 그 법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온도, 실내 온도를 몇 도까지다 해서 굉장히 그 준수하는 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저 에어컨 바람을 막아달라고 할 정도라면 사실 에어컨 바람이든 어떤 바람이든 차가운 그 온도에 상당히 민감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회고록에서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신당동 자택을 구입을 했을 때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기뻐한 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술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그간 이렇게 그 지방에 떠돌아다니면서 따뜻한 물을 쓸 수 없었고 집안이 너무 우풍이 심했는데 신당동 자택에 들어가서 가장 기뻤던 것이 따뜻한 집을 드디어 마련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 그런 걸 보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추위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추위를 싫어했다 이런 뭐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두 번째 물로 넘어가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내에 선고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풀려난 뒤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뭐 두 분의 전문가는 그리 높게 보진 않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인물 최소지 씨입니다. 딸의 얘기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 쓰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이수 변호사. 어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딸에 대해서 가장 모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저건 이제 그 우리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카더라인 건데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말 소유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이 사준 말 소유권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네 말처럼 타라라고 엄마한테 얘기 들었고
그리고 그 삼성의 지원이 다른 그 많은 그 승마 유망주들이 아니라 온리 정유라만을 위한 지원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죠.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최순실 엄마 최순실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 뭐 그게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기도 했죠. 그거 거기에다가 심야에 뭐 도망치듯이 이렇게 변호인들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렇게 이제 기습 그 증언을 섰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최순실 씨나 이경재 변호사나 모두 정유라에 대해서 저렇게 뭐 사임을 한다, 뭐 신뢰관계가 깨져서 사임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대는 거고 예. 실제는 뭐 그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정유라가 증인으로 가니까 이해가 상충하는 면도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정유라가 기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이상 변호인이 필요 없는 상황, 그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아 딸이 그렇게 네.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는 거다. 네, 뭐 저는 그런 그 취지의 얘기가 아닌가 좀 받아들여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가 변호인들에게 내 딸의 의중이 뭔지 좀 파악해달라. 좀 이렇게 딸의 심기를 살피는 눈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놔버렸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네, 저는 이수희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틀어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한국 들어와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과거에 장시호 씨를 막 비난하고 이랬던 그 녹취록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저렇게 말을 해서 뭐 우리 엄마하고 뭐 이렇게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장시호 씨보다 더한 폭탄을 날렸잖아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최순실 입장에서는 도대체 지금 내 딸이 왜 저러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때 증인 나갈 때 생각해 보시면 변호인들하고 연락 다 안 하고 거의 무슨 007 작전을 방불케하게 그렇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다라는 건 지금 엄마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포함한 변호인단하고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고 본인 스스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정유라가 왜 저러지? 일 거예요. 근데 그 왜 저러지를 넘어서서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뇌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 사실 정유라의 진술도 꽤 큰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거의 사실상 쌍둥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 재판. 본인 재판에도 정유라의 그 당시의 얘기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유라 뭐 엄마와 딸의 관계지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엄마와 딸의 관계 아무리 그렇게 가깝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쓰든 말든 이 말보다 더 사실 이경재 변호사 입으로 표현했던 게 이제 화면 잠깐 보시겠지만 이현정님 네. 신뢰라는 단어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피고인을 이제 변호를 할 때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사람의 어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없다라면 이게 변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변호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총체의 문제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 전략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변호인들은 사실 정유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 통화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정유라가 뭐 무죄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변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수차례 걸쳐서 최순실한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변호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단계다라고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가 사퇴를 하면 자동적으로 아마 같이 있는 변호사들도 이제 변론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제는 정유라가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을 하든지 예. 아니면 이제 국선 변호인을 쓰든지 이제 그 두 단계인데 지금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쓸 만큼의 어떤 좀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솔직히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제 그러면 본다면 아마 국선 변호인 쓸 가능성도 저는 뭐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선 변호인이 검찰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우리가 안 해줘요. 법에서. 그 기소가 됐을 때 국선 변호인을 해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는 기소된 것도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뭐 크게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국선 변호인이든 뭐 그냥 일반 변호사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한 면에서는 어차피 이경재 변호사 옆에 있어도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경재 변호사를 둬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얘기도 들어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걸 원했을 텐데 사실 이경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신뢰관계 무너졌다는 건 본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소가 되면 이제 기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정유라 씨도 아마도 기소는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중하진 않아도 기소가 된다면 뭐 굳이 제가 보기에 유능한 변호사를 쓸 만큼 혐의가 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국선 변호사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 정유라 씨 입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어머니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내 변호사로 계속 써야 되는가라는 판단한다면 그러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변호인은 존재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이 그러니까 의뢰인의 이득이 무엇이냐를 얘기를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어머니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최순실 씨의 이득을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모녀 관계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반하는 증언을 해서 기소를 안 당하거나 혹은 기소를 되더라도 굉장히 형을 약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사실을 발언을 했을 때 의뢰인 자신의 의뢰인은 사실은 자신의 편을 들어줘야지 어머니의 편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변호인을 해야 돼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사람을 함께 의뢰를 하는 어떤 변호인의 입장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모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일이 좀 특수해서 그렇긴 하지만.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내곡동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말도 전언입니다만 뭐 딸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 쓰든 말든 상관없다. 이 말도 전언이기만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좀 흥미로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듯 정유라 씨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유라 씨가 이제 엄마도 믿을 수 없다. 검찰과 아들과 함께 가겠다. 뭐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면 정유라 씨 처지가 보면 굉장히 좀 고립무원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친척들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뭐 이번에 뭐 척이 많이 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사실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혼자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아마 그 보모 같은 경우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마 그만둔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정유라는 굉장히 혼자 지금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뭐 특검 측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아버지인 정윤혜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사실 사이가 어떤 멀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접촉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좀 칩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이수 변호사님 네. 그런데 아까 뭐 굳이 뭐 국선 변호사든 일반 변호사든 필요는 없다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정윤혜 씨 변호사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뭐 정윤혜 씨가 분명히 뭐 도와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엄마 최순실 씨가 그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가 되는 바람에 재산이 동결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 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한테서 오지 않으면은 돈 쓰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 텐데 뭐 그런 것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좀 더 힘든 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게 재산 국외 도피 죄를 이거를 그 죄에 기소를 할 거냐 아니냐 이 재산 국외 도피죄가 굉장히 형량이 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외려 기소 가능성이 낮으면서 본인이 좀 자유로워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이종근 실장님 네. 그런데 사실 네. 정유라 씨가 지금 21살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그렇죠. 하지 않고 있고 네네. 지금 지내는 곳도 사실 엄마 명의의 건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는데 예. 엄마랑 이렇게 척을 지면 여기서 다 나오고 뭐 돈도 다 반납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지금 사실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있든 없든 뭐 국선 변호사 써라 그리고 넌 내 딸이 하니까 나가라 라고 만약에 최순실 씨가 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마 별 수 없을 거예요.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할 대목이 뭐냐면 노승일 부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무리 막 넋비공 같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한 10배는 앞서 있다. 생각이. 자 그러면 정유라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삼성 그러니까 새벽에 삼성과 반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그런 증언 최순실 씨의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하러 아침에 뛰쳐나갔다 하는 것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최소한 계산이 있었을 거다. 충분한 계산. 그 계산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형량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아니하면 그 새벽 4시에 나가서 그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계속 가능할까? 저는 충분히 무엇인가 지금
충분한 어떤 준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새벽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잘 지낸다고 그렇게 분석하셨. 그때 백 변호사님 과거에 미승 빌딩인가 이 최순실 소유에 네. 이것 내놨는데 안 팔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못 팔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나중에 혹여라도 이걸 팔아서 현금화할 거를 아, 우려해서 검찰에서 이제 아예 그 추징 보존 처분 같은 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사고 싶다고 샀다가 나중에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는 쪽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최순실이 최소한 미승빌딩 나가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성년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민법상 우리 부양의무라는 게 있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부양을 해줘야 되는 것 물론 성년이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 때 그리고 또 본인에게 미칠 또 다른 여론의 그 문제 뭐 이런 여론에 또 굉장히 또 딸을 내보내면 굉장히 또 이게 난리가 한번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굳이 뭐 거기서 나가라고 할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유라 입장에서 조금 전에 손자가 있으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유라가 지금 삼성 관련해서 증언을 할 때 아무 준비도 없이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무언가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척을 엄마랑 저도 어떻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 3인 3색의 여러 가지 속내까지 짚어봤습니다.